아비나. 이거 막 갖고 온 거야. 땅에 묻은 거. 저는 아까 저거 먹어갖고 좀 안 된대요. 그제서야? 한번 다시 엮어 했나? 무서워. 37도. 깊숙이 찔러봤어? 응. 한 번에 머리 같을 거 그냥. 응? 이렇게 많이. 그럴 때가 있더라고, 한 번씩. 나 이런 것도 언제 맞춰? 7월달? 불편할 동안 한번 가봐. 뭔 일 있으면 가서. 맛있네, 불고기. 새로 해야 돼. 사 먹는 거는 미글거려. 그러니까 다녔어. 가야지 새로. 열 많이 나면 수건에다 물을 묻혀갖고 깨우다 삐끼는 거 나가는 줄. 아니니. 아, 그거. 나 어렸을 때 병원에서 많이 해봐가지고. 뭐를? 많이 아팠으니까 자주. 병원 가서 싹 뺏겨놓고 막 물수건으로 빡빡 군댄단 말이야. 엄마가 지금. 그거일까? 어? 그거일까? 응. 물수건. 뭐? 가습기를 머리 맞춰서 술 맞추면 그럼 가습기를 그럼 없다가 나 그냥 바로 머리 맞춰서 들어놓지만 얼굴로 다 웃잖아.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막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지 마.
졸린가? 많이 울지도 않았는데 야 열이 나. 계란 뭐 그게 아까 엄마랑 울어서 좀 열이 올랐었나 봐.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 쓰곤 했으니까 이제 푹 떨어졌나 봐. 점이기고 이제 많았잖아 너 안고 있다가 이제 만지는데 머리가 좀 따뜻하더라고. 근데 내가 열자마자 내가 그랬잖아. 그래서 그래요. 그렇다고 아니다. 그때는 아무 그렇게 안 울어 심하게 안 울었는데 그때 쟀을 때는 37.1도였어. 이게 엄마랑 아까 막 놀았잖아. 그러고 나 가고 여기 있을 때 그러고 이제 그때 막 열이 좀 안겨있고 막 이렇게 놀고 해갖고 열이 쭉 올랐다가 지금 이제 물수건 해주니까 그 이제 물수건 그것도 하고 얘가 좀 진정되니까 쭉 떨어지는 건가 봐. 그냥 계속 재봐라. 그래야지. 이제 뭐 느낌 이상하면 빨리 병원 가. 그래야지. 걔 저기 한다고 야 저기 하지 말고. 그래야지. 아니 마스크 있다며. 야, 한 번만 해. 뭐야?
그냥 어린이랑 어린애들이 아프면 고통돼. 말 못한데. 짭짤하네. 아이고. 아 그냥 먹을 만 하지마. 하품하면서 자기 말 잡아. 고양이가 짭짤한 거 좋아해. 짭짤한 거. 아빠랑도 먹으면 거 짜게 하지 마, 음식 좀. 아, 고양이가 갖다 줄 거라 했어. 그래도 아빠랑도 먹어야 되나. 음식 짜게 하지 마. 졸린데? 다 비벼먹으면 맛있겠다. 어떻게 2kg 됐어, 2kg. 어, 저기? 응. 많이 샀네. 새 집을 나누야 한 게. 오늘도 가끔 면을 따갖고 오니까 내가 가고 온 것만큼 밖에 안 남았어. 아침으로 다시 먹고. 저기 엄마 이거 국물 더 있어 이거. 뭐? 이 국물. 구르면 안 돼. 맛있어. 아, 갖다 있는 양이 딱 좋아. 그래? 왜? 왜? 얼굴이 이렇게 빨간 것처럼 보이냐? 아니? 열리는데. 또 재봐. 36.9. 매우 정상. 갔어, 조금씩 더 내리고 올까? 당연해.
내 일부러 여기 머리에도 돈 쓰고 있어. 처음부터 머리 다 대지 말고 이런데 헌 다음에 나중에 뭐 자극한데 너무 찬 걸로 하지 말고. 어딘다고 얼른 달라고? 안 돼. 근데 왜 뭘 훔쳐먹어, 훔쳐먹기를. 깜짝 놀랐잖아. 아, 뭘 혼자 뭘 훔쳐야 돼. 왜, 왜 저러는 거야, 쟤. 맛이 될 것이 없는데 왜 저럴 거야, 다가. 이제 뭐 난리라도. 푸는 어떤 것 같은데? 있었어. 그러셨어? 응. 다행히 그 생크림 골라 먹은 것 같아. 종이컵에 있는 거? 그게 제일 우유로 나왔었나? 엄마가 조심해라. 너 아무거나 먹다가 진짜 큰일 난다, 너. 생크림 먹어갖고, 응? 난리 났으면 어떡할 뻔 났어. 이덕분에 생각해 보는데 괜찮은 아니네. 좋아. 어쨌든 네 예의를 부리네. 좋아. 오늘 예의를 부려. 혹시 이따가 홈플러스 이따가 옆으로 비 오는지 강가까지 올라가가지고 가자 홈플러스를. 또 이번에 공기만 좀 먹고 싶다고 해갖고. 아, 처제가 먹고 싶다는 거야? 응, 그럴까 한 거야. 우리 밥 먹으면서 다. 우리 먹었다고는 소고기 한번 안 하다가 이렇게 안 해 먹었는데. 잘 새끼 아프다고 하는 게 참. 해진다고. 우리 먹겠다고는 안 해 먹어. 잘 안 먹죠? 설마 생일이나 돼야 어떻게 한 번씩 어떻게 어찌까? 특별한 날이나 딱 해갖고 먹고. 비싼 게 뭐라고 생각도 안 해. 먹고 싶어도 안 먹고. 먹고 싶으면 먹어. 먹는 게 남는 거야. 먹고 싶은 거 먹고, 맛있는 거 먹고, 건강한 게 남는 거야, 진짜. 너 아린이 막 보는 거 보면 초 고글잖아. 아무 거 없던데고. 부모 마음이 그런 거야. 뭐 안 먹고 거의 뭐 아파갖고 막 못 먹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걸리는 거 아니야? 넌 저의 문제지. 저라들 안 할걸? 이거 꼴보기 싫다고. 왜? 집도 전화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. 내가 갈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, 가방이. 이게 우측 가도만. 무거워도 가자, 가는 집까지. 집까지는 가지. 엘리베이터 있어. 6층인데 뭔 엘리베이터. 그거 들고 타야지. 오빠 걸어갔거니? 어. 어, 진짜? 남자네. 남자다잉? 아니, 나 곱하는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? 코따, 지. 코따, 지. 먹는 거 아니야. 애들 빨아먹어. 못 뛰어. 암시 아니야. 저게 더 건강한 것 같아. 면역력이 올라간대. 진짜로. 애들 날 때는 다 꼬치꼬치 빨아먹었잖아.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. 기본이 코스건 있어야 돼. 여기에 딱 있어. 어, 알아 그거? 저희 때도 있었어요. 그래? 네, 저학년 때.
1학년 때, 1학년 때. 네. 입학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가는 날 버스를 딱 달고 가야 해요. 엄마 때? 어. 초등학교 입학을 했잖아. 코를 흘리든 안 흘리든. 그게 기억이다? 뭐, 초등학교 7살인데 왜 기억이 안 나? 5살도 특별한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. 아니, 엄마는 어릴 때 기억 잘 안 난다고 그랬잖아. 특별한 거는 안 나지, 특별한 거. 한참 있다, 제가. 네? 한참 있다, 제가. 네. 아, 열이 좀 내렸어요. 아까 뒤통수가 따뜻하긴 했는데. 아, 이게 마이렉 2라고 돌아서 있나? 아니야, 졸리면 자도. 야, 그리고 열이 많아. 몸에 막 땀도 많아. 절냐 절냐 절냐. 아니 아니 엄마가 뜨거운 여자야. 며칠 전에 그 용진 갔는데 아니 이 모자 씌워갖고 보냈잖아. 집에 온 게 머리에 훌쩍 젖어가지고 땀 나가지고 싸우나 했어? 싸우나 했어 싸우나. 엄마 밥 안 먹어? 한 번 남았어. 좀 쉬었다. 사우나세요! 사우나! 사우나! 아니 참, 웃어야 이뻐, 아니. 사우나! 아니나! 아니나! 어? 사우나! 사우나! 아이, 웃겨라. 아니나. 몸에 독소 싹 나왔겠고 봐. 이거 독이 어디 있어 독소가? 왜 없어? 사람이 나는 그 순간부터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이런 성인보다는 거시한다는 거지. 안 독소가 안 생길 수가 없지. 자연을 노출되는 거.